첫 번째 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사연이고 카푸어님께서 고민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카푸어님께 감사하단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고민 사연이 아니라 제 친구 고민 사연입니다. 현재 친구가 킬프 물리센터 출발해서 군포와 김해를 경유해서 양산까지 왕복하는 25톤 경동 택배 화물차로 월급쟁이 택배 화물 기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친구가 차 사서 독립하고 싶다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콜바리 화물과 고정짐 화물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차는 중고차로 구입할 예정이라 하고요. 콜바리는 6.5톤이나 7.5톤 축차를 생각하고 있고, 고정짐은 17톤 윈바디를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콜바리와 고정짐의 장단점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콜바리는 핸드폰 어플로 오더를 골라다니다 보니, 비교적 일에 대한 자유도가 높고 통제를 안 받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이른바 용차라 불리는 콜바리의 치명적인 단점은 특히 5톤 축차 같은 경우는 오더보다 화물차가 너무 많아 경쟁이 진짜 치열할 뿐더러 콜 업체에서는 떼가는 수수료가 각박할 정도로 비쌀 뿐더러 운임이 대체적으로 단가 후려치기가 심하고 업체들이 영세한 조소기업 업체들이라 보니 과적 위험, 운임을 깔고 들어가야 하는 위험 부담이 매우 높은 게 단점이기도 합니다. 고정짐은 17톤 윈바디고 군포에서 부산, 창원, 영남권 지역만 도맡아서 하는 대용량 택배집 운반을 하는 거라 들었습니다. 다만 고정짐은 운임료가 불안정하지 않고 일한 만큼 받아가는 반면에 집 사기 위험이 정말 위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고차 가격은 콜바리 15년식 현대 메가트럭 와이드캡 5톤 축차 가격이 키로수 69만에 6,500만원에 번호판 비용 별도, 20년식 현대 파비스 7.5톤 축차 가격이 키로수 38만 키로에 9,000만원에 번호판 비용 별도라 들었습니다. 번호판 비용은 현금 20을 차는 할부로 돌린다고 합니다. 고정짐, 17년식 현대 에시언트 17톤 키로수 51만 키로에 중고가 1억 4천만원 번호판 별도고, 추가적으로 오더 받는데 프리미엄이 1,500만 원 정도 더 요구를 한다네요. 자세한 거는 모르겠는데, 고정짐은 화물차 플러스 일자리 한 세트로 판매를 한다고 하고요. 차량 인수금 4천만 원, 이렇게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외제차는 생각 안 해보니 하니까, 외제차는 새차 아닌 이상 중고로 잘못하면 머리 아프다고 국산차를 구매하려고 하네요. 붕어 형님이 조소기업에서 근무할 당시 화물차에 대한 정보도 많이 알고 계셔서 화물차를 구매해서 독립하려 하는 친구한테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조소기업 일한 것뿐이지 화물차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화물차 일하신 분들을 많이 봤다는 것뿐이지, 정보라는 것은 사실 내가 화물차 쪽에 일을 한다거나 그쪽 계통에서 뭐 근무한 경력이 있다거나 보통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뭐. 예, 저는 그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봤지, 뭐 제가 아는 게 정답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요, 사실.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이것도 옛날 정보예요. 그리고 이 정보라는 것도 화물차마다 정보가 다 다르기 때문에 화물차 기사마다. 그래서 이게 뭐 제가 생각해도 좀 객관성이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 독립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니, 근데 웬만하면 저 월급쟁이 기사 생활하는 게 낫지 않나요? 왜 독립하려고 하는 거지? 저도 이제 심심할 때뭐 유튜브 보지만, 여러분도 유튜브 다 보잖아. 저도 봅니다. 보긴 하는데 저는 뭐 그냥 단순히 재미있고 뭐 이렇게 뭐 조회수 많은 거 그런 거 보기보다는 화물차 기사들 뭐 스케줄이라든지 그분들 일하는 걸 보거든요. 예. 네. 보는데 지금 화물차 기사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오지 마라고 얘기해요. 이게 지옥이다. 발 디디는 순간 빼지 못한다. 여기 너무 많다. 차가 너무 많다. 지금도 있는 사람들 일 없어가지고 손가락 빨고 있고, 요즘에 물가가 많이 올라서, 특히 기름값 많이 올라서, 떼가는 게 많아서, 오히려 월급쟁이가 더 낫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좀 많아요. 거의 대부분의 기사분들이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해. 제가 유튜버 하나 추천드리자면, 제가 본 유튜브 채널 중에 아이트럭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아이트럭. 이제 화물차 기사들만 전문적으로 이제 취재해서 그분들의 이제 일거수일투족 보고 그분들이 겪는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정보를 얻는 그 채널입니다. 다른 채널보다 굉장히 정보적도 객관성이 있고 영상도 잘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제 화물 하시는 기사들만 전문적으로 인터뷰를 따고 그분들의 이제 일하는 환경을 보는 거예요. 현실을. 그냥 뭐 이렇게 막 그런 거 있잖아. 유튜브 보다 보면. 유튜브 보다 보면 이제 막뭐월 1500, 1400 있잖아. 그런 좀 약간 좀 거품 있는 거 말고 진짜 이제 화물 쪽에 일하시는 분들. 솔직히 저 솔직히 얘기할게요. 저 말리고 싶어요. 저둘다 아닌 둘다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 저는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하기보다 저는 화물이 말리고 싶습니다. 화물이 말리고 싶어. 더군다나 하나 더 얘기할까요? 더군다나 화물 초짜가 지입차 가는 거 위험해요. 뭘 믿고? 지입차 가는 사람 중에 아는 사람 있습니까? 아는 사람이 있고 그 시종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래 일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믿고 뭐 넣어준다고 하면 갈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생판 모르는 사람이 지입차자고 하면 의심해봐야 돼요. 지금 화물차 남아 돕니다. 중고 같은 경우에 새 차만 남아 도는 게 아니라 헌차도 남아 돌아요. 왜냐하면 좀 가볍게 생각하고 화물차 들어왔다가 힘들어가지고 아니면 여기 현실에 뭔가 좌절을 느껴가지고 팔고 나온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중고차 남아 돌아요. 그래서 중고 매물 많을걸요 아마? 네, 꽤 많을 거야 아마. 대부분 그래서 이제 화물 시작하시면 대부분 콜바디로 가더라고. 콜바디로. 콜바디가 힘들잖아. 네. 콜바디는 여러분 출퇴근 시간이 없습니다. 장점이 단점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거의 전천후죠, 전천후. 콜바디 하실 분들 보면 잠을 막 이렇게 새우잠 자듯이 자고, 새우잠 자듯이 자고, 그리고 밥도 절대 못 챙겨 먹어요. 콜바디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가족도 얼굴도 못 봐. 네. 일단 퇴근을 못 해요, 평일날. 콜바디 하실 분들 보면, 만약에 화물차가 일요일 날 일하는 경우는 없어요. 주말도 잘안 해. 보통 주월 근무하시거나 뭐 급하면 토요일까지 일을 하시는데 그 이제 평일에 일을 하잖아요. 그럼 평일에 거의 죽었다 생각하고 언제 대학님 먹으세요? 거의 죽었다 생각하고 일을 해요. 죽었다 생각하고. 예. 네. 그 죽었다는 표현이 뭐냐면 아예 집에는 못 들어가요. 예. 네. 거의 가족들하고 생일만 하는 겁니다, 평일에. 생일만 하고 이제 차에서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는 건데 당연히 집에 있을 때보다 불편하기도 하고 잠을 자긴다지만 푹 자지 못해 절대로 언제 화물 오다가 올지 모르니까 예 네. 사람 갈아먹는 거야 갈아먹는 거 처음에야 한두 달이야 재밌고 일이 재밌고 뭐 누구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버틸만 하니까 하는데 두달세 달은 못해요 체력이 한계가 오거든 아무리 젊은 사람이 하더라도 잠도 제때 못 자고 밥도 제때 못 먹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데 그게 누적된다 생각해보세요. 사람 버티겠습니까? 못 버텨요. 그리고 제가 본 유튜버 중에 그갈 때까지 간 남자라는 유튜버가 있어요. 그분 대구 사람이거든요. 네. 그분도 대구에 생산직 하다가 지금 이제 3D 업종 일하시는 분들 이제 그분들이 이제 하루 종일 일하는 거 이제 취재하시는 그런 영상을 찍나 봐요. 약간 직업이 보는 거 있죠. 그러니까 파트는 좀 다른 게 직업이 보는 거님 가리지 않고 다 찍고 그분은 3D 업종, 그러니까 뭐 현장직 노가다 이런 쪽이에요. 뭐 생산직. 네. 그런 쪽에 일하시는 분들의 이제 영상을 찍어요. 그것도 그냥 잠깐 거략기 식으로 찍는 게 아니라 출근부터 퇴근까지 그냥 같이. 최근에 올라온 것 중에 윈바디 영상이 있어요. 예. 네. 그 윈바디 영상이 있는데 그거 보면 그 잠을 안 자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유튜버 보니 굉장히 힘들어해. 영상 보면 잠을 언제 자냐고 계속 물어봐요.
그왜 물어보냐면 자기도 자고 싶은데 영상 찍어야 되는데 이분이 안 자니까. 그러니까 하루 왼종일 일을 하는데 계속 콜 받아가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봤을 때 분명히 잘 타이밍에 자는 모습 못 보는 거야. 자더라도 뭐한 두세 시간 자고. 그래서 계속 물어보는 게안 피곤하세요? 안 졸리세요? 아, 좀 자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 계속 나와. 그왜 나오겠어요? 보통 사람이 봤을 때 이거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하루만 봤어. 본다 하더라도. 근데 그분은 그게 일상인 거야. 그분은. 일상이라니까요, 여러분. 콜바리 하신 분들 보통 보면 잠을 길게 3시간 이상 못 자요. 못 잔다니까. 잠좀 잤다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이제 콜 받았다가 대기 탈때 잠깐 잤다가 다시 또 출발하고. 이게 반복이야. 무한 반복. 예. 네. 무한 반복입니다. 뭐 그렇게 해서 사고 나면 이제 다 날아가는 거고. 그래서 지금 화물일 오래 하신 분들도 말리는 분위기예요. 왜냐 지금 제조업 경기가 안 좋잖아. 제조업 경기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생산직 일자리 잘안 나오고. 생산직 일자리가 왜안 나오겠어요? 공장이 잘안 들어가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공장이 잘안 들어가는 건 뭐냐 하면 물량이 안 나온다는 거죠. 네, 물량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싣고 갈게 없는 거예요, 싣고.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기를 가장 확실하게 알수 있는 법은 현업에 종사하시는 그 화물차 기사들한테 물어보면 정확합니다. 주변에 트레일러 기사, 그러니까 트레일러 이제 기사나 뭐 민바디 하시는 분한 분만 알고 있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수 있어요. 예. 네. 지금 일이 없어, 일이. 예. 네. 일이 있어도 그리고 일이 있다 치더라도 운임료가 작아요. 운임료가 말도 안 되게 작아,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화물 이제 오더도 적어졌고 화물차 기사들도 늘어나고 늘어나는데 운임료는 작아지는 거야. 거기다 소모품비는 점점 증가하는 거죠. 각종 세금이라든지 유류비. 지금 현실입니다, 이게. 함으로도 맨날 그 기사분들이 하는 말이 오더가 없다, 안 뜬다. 그 제가 본 유튜버 중에 크락시언님, 예, 그분이 화물 진짜 오래 하셨거든. 그분 25던 카고 하시잖아요. 맨날 오더 없다고 얘기를 해, 오더 없다고. 뻥이겠어, 여러분? 거기다 기사들은 또 늘어났어. 왜냐? 다른 거 하다 안 되는 사람들이 또 기사로 오는 거야. 다른 거다 뭐좀 잘못돼가지고 안, 좀안된 사람들. 보통 화물차 일하시는 분들 보면, 돈이 많아가지고, 할게 많아가지고 화물 일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일을 하다가 잘안 돼가지고 꼬꾸라져가지고, 더 이상 받아주는 곳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마지노선이야, 이게. 화물 일을 왔다는 것 자체가. 예. 네. 뭔가 큰 계획을 가지고 들어왔다기보다는, 뭐 사업했다 말아먹었다거나, 직장 다녔는데 뭐 희망퇴 잘렸다거나, 뭐 그런 분들이 많이 넘어와요. 예. 네. 지금 뭐 고용 보장 안 되는 것들 많잖아. 직장 같은 거 나가라는 데도 있고 잘안 뽑잖아, 여러분. 그리고 가게도 잘안 돼요, 여러분. 가게 하다 이제 장사 안 되신 분들, 그분들이 이쪽으로 다 넘어온다고. 이 화물차 쪽으로. 기존에 있던 사람도 많은데 더 많아지는 거야. 더 많은데 함으로도 적은 거예요. 그 누가 그리고 함으로도 누가 갑이에요? 예. 네. 이 함을 운임을 주는 이 화주가 갑이에요. 화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야, 이거 오더 준 회사가 갑이야. 근데 지금 운임료가 낮아졌어요. 화물차 기사들이 가장 불만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운임료가 물가로 올라가는데 운임료가 낮아졌어. 운임료가. 거기다가
세금 올라갔죠.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다가 최근에 이슈 중에 하나가 기름값이 엄청 올라갔죠. 특히 경유가. 경유하고 휘발유하고 그렇게 차이 안 나거든요. 거의 차이 안 나. 200원도 안 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화물차는 연비가 안 나와요. 거의 3, 거의 2, 3밖에 안 나와. 연비가. 잘 나오는 게 아마 3.5 그래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한 400km 다닌다고 치면 연비가 2, 3 나오면 그 기름을 얼마나 쓰는 거야? 200리터 쓰는 거야. 계산상으로. 예. 네. 그냥 기름을 그냥 바닥에 갖다 붓는 거예요, 그냥 화물차는. 일반 자동차랑 다르게. 짐을 많이, 생각해보세요. 짐도 많이 싣고 덩치도 큰데 기름 안 먹겠어요? 엄청 많이 먹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남는 게 없다. 먹고 살기 힘들다 얘기하시는 기사분들 많이 있어요. 그것도 잠깐 하신 분들이 아니라 오래 하신 분들. 예. 네. 일을 오래 하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오지 말라고 다 얘기해. 오지 말라고. 그냥 오는 사람 방해하려고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 오지 마라 그래. 다. 10명의 화물차 유튜버들이 있으면 한 8, 9명 오지 마라 그래요. 한 번쯤 해봄직하다고 얘기한 사람 없어. 예. 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지금 화물을 하겠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할게요. 그 친구분 또 돈이 없네요. 돈이 없으니까 지금 대출 받아가지고 하겠다는 거잖아. 이게 해가지고 잘못되면. 혹시나 뭐 사기꾼한테 돈 떼인다거나,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잘못됐네. 아니면 차 팔려고 이렇게 유혹 당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생각해봐. 여기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아까 그 카포님이 얘기했던 대로 여기 보면 차도 15년 넘은 차에 허구나 고장 나서 길 위에 차 자빠질 때마다 허구하다고요. 늦으면 늦는다고 또 욕먹나 봐요. 이건 화물차도 마찬가지야. 일반 화물차 기사들 똑같아요. 똑같아. 그냥 그거죠. 내 차냐, 남의 차냐, 그 차이지. 짐 싣고 가는 건 똑같잖아. 아니, 중고차는 고장 안 나? 화물차 고장 얼마나 자주 납니까? 저거는 화물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겪을 거예요. 오히려 화물차 기사들이 더 많이 겪지, 콜바디는. 더 많이 겪죠. 그 납기 시간이 짧은데 훨씬 더 많이 겪었으면 많이 겪었지 덜하지 않다는 거죠. 콜바디 중에 몇개 오더들은 급한 것도 있잖아. 그럼 기사 그 뭐야 화주가 전화 와가지고 왜안 오냐고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짜증 얼마나 많이 부리는데 값이 더 많이 당해 이게 어떻게 보면 늦게 왔어 늦게 왔다 뭐라 그러고. 막짐안 내려주려고 그러고 그런 거 얼마나 많은데 오히려 지금 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일하는 게전 그래서 저는 예 네, 웬만하면 하시던 거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 하시던 거 하라고. 그냥 월급 받고 일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월급 받고 차라리 다른 지입 기사를 다른 있잖아요. 다른 기사를 하시던가 운전을 할수 있는 예. 네. 야간 배송 있잖아요, 야간. 뭐, 식품 배송이라든지 아니면 뭐, 편의점 배송 같은 거. 차라리 그런 거를 뭐 업종을 바꾸시던가. 제가 봤을 땐 화물차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네, 화물차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분한테,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대답이 좀 의외일 수도 있는데,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쪽은 아마 답을 예상했을 것 같은데, 카푸어님은. 근데 저는 둘다 아니다. 네, 둘 다. 특히 미천 없는 상태에서 화물차 도전했다가 돈을 벌려고 왔다가 돈을 까먹을 수도 있다.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지금 경기가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괜히 돈더 벌려고 하다가 돈 까먹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야. 돈 까먹을 수 있는 세상. 있는 돈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하든가 하든가, 아니면 운전 쪽 다른 일을 하든가, 웬만해서는
화물차 쪽으로 넘어오지 마라.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콜바리든 지입이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더군다나 내 미천이 없으면, 더 넘으면 안 돼. 가진 게 없으면. 처음부터 빚내가지고 할 거면 더 넘으면 안 돼. 더. 그러다가 더 꼬꾸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